자, 51페이지서부터 49페이지 안 됐어? 자, 그럼 49쪽부터 56쪽까지 자, 빨간 펜 꺼내놓고 자, 라이트 펜 꺼내세요. 아, 라이트 펜 숙제였습니다. 라이트 펜, 라이트 펜 라이트 펜 없어 지금? 아, 갖고 왔어? 아니면 안 갖고 왔어? 아, 이거는 저기 프린트야, 프린트. 안 갖고 왔어? 그러니까 라이트 펜을 안 갖고 왔어. 이건 라이트센 답안지가 아니라 프린트. 프린트 꺼내라. 프린트하고 라이트센 다 꺼내. 없어? 어? 둘 다 없어? 하나 있어? 그거 갖고 꺼내. 어, 그러니까 라이트센 지금 채점할 거 같아. 자, 49쪽인가? 아, 49쪽부터죠. 자, 다 부르겠습니다. 자, 365번에 15, 1, 3, 40, 369번에 1, 2, 3, 28, 그다음 73번에 2, 5,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플러스 7 76번에 6 마이너스 10 2 79번에 12x 제곱 y 플러스 9xy 제곱 380 5 2 4x 제곱 마이너스 6x 83번에 6x 플러스 5y 1 385번에 5a 제곱 b 마이너스 ab 제곱 386번에 마이너스 12 4 3 1번 12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y 플러스 2x 2번에 마이너스 1 390번에 5 391번에 2 392번에 마이너스 24 93번에 6x 마이너스 9y 394번에 3 395번에 23 96번에 마이너스 3x 자 97번에 6y-12 자, 그 다음 398번에 9x-5y 플러스 16 2 x제곱 마이너스 7x-2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7 402번에 3 3 마이너스 18 9x 제곱 마이너스 54x 플러스 36 406번에 2ab 플러스 1 407번에 6x 제곱 플러스 15x 408번에 3 409번에 4 410번에 4 411번에 0 12번에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4 13번에 마이너스 1 14번에 8a 세제곱 b 마이너스 23a 제곱 b 제곱 플러스 6ab 세제곱 415번에 2분의 1b 플러스 4분의 1 뭐 이렇게 쓴 사람도 있을 거야. 4분의 2b 플러스 1 이것도 맞아. 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 416번 33x
417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418번 22x4제곱 y3제곱 마이너스 36x3제곱 y4제곱 마이너스 6y제곱 419번 2a 플러스 3b 여기까지 일단 틀린 거 싹 다 고치면서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준 프린트들이 다 있어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프린트 세 종류를 다 각기 맞춰서 줬어 검색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같이 질문하세요 자 책부터 먼저 질문 레벨 1, 2, 3까지 있었거든? 근데 이거는 다른 애거든요. 그래서 다른 애거든 좀 못한 애들은 이 레벨 1, 2, 3를 뺐어, 지금. 그래서 저번에 좀 프린트랑 살짝 달라. 지금 중장이 없어. 근데 일단 네가 없다고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하는 거야. 알았어? 근데 똑같긴 한데 중장이 빠졌어. 중장은 선생님이 나중에 PDF 파일로 카톡으로 보내줄게. 알았지? 일단 이거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질문 먼저 해, 여기. 자, 윤이하고, 자, 혜인이, 자, 질문 있으면, 정우도 있어? 몇 페이지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아, 그거 하기 전에, 너희들 그, 이거, 출석 체크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 출석 체크. 출석 체크가 뭐냐면, 지금 1월 2일 날 선생님이 출석 체크를 할 거야. 정우는 한번 해봐서 알 거야. 그치?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예, 중간에 방학, 우리 방학 있으면 출석 체크를 중간에 하거든. 단톡방에다가. 뭐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야? 아니,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1월 2일 날 출석 체크 하겠습니다. 알았어? 이렇게 올릴 거야. 그럼 너희가 출석합니다. 단톡방에다. 눈이는 몇 번 해봤지? 뭔지 알지? 그냥 단순하게 그거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뭘 조사할 거냐면, 만약에 1월 3일 날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혹시. 오는지 안 오는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까지 선생님이 검사를 하면서 출석 체크를 할 거야. 근데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애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출석 체크를 안 하는 애들이 간혹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할 거야. 자, 출석 체크를 선생님이 1월 2일 아침에 해서 밤, 점심, 정오까지 여러분이 출석 체크를 해주면 되거든? 알았어? 그냥 단톡방에 선생님 딱 하면 너희들 그냥 답변만 하면 돼. 출석 체크합니다. 출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았어? 정오까지만 출석 체크만 해주면 돼. 이거 제대로 된 사람은 선생님이 그냥 1월 중에 한번 매스포스 면제권을 한번 줄게.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쓰면 돼. 1월 동안. 알았어? 한번 출석 체크 제대로 한 사람만.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출석 체크 어려운 거 전혀 없어. 그냥 내가 출석 체크 합니다. 그냥 답장만 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저번에 받고 방학 때는 면제로 빼는 거야.
그건 아니지. 선생님 얘기했잖아. 이거는 요번 숫자이고 1월 중에 자기가 뭐 1월 둘째 주, 셋째 주 한 번 메스포스를 안 하겠다 그럼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하면 내가 그때 숫자를 낼 때 네 이름을 빼가지고 메스포스를 한번 내주겠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방학 숙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각기 좀 프린트들이 있지 그치? 그 프린트들이 너는 조금 많을 거야. 대신에 난이도가 쉬워. 선생님이 이렇게 뭐 너 봐봐 딱 보면 이게 많지? 많은 대신에 뭐가 돼? 난이도가 쉬운 거야. 됐어? 그래서 좀 선생님이 알아서 다 조절해서 만든 거야 프린트를 사람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랑 그 다음에 메스포스가 세 번 나갈 거야. 20문제씩. 알았어? 이게 그 방학 과제가 되는 거야. 주말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빠지잖아. 그치? 29일부터 언제까지야? 1월 2일까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메스포스 세 번 낼 거야. 그렇게 준비하고. 자, 태인이 아까 몇 번이라고 그랬지? 401번하고 401번하고 404번하고 또 405번 알았어. 일단 세 문제 먼저 하도록 하자. 자, 문제 보자. 어떤 다음식에서 이것을 빼고 x-5를 더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럼 그대로 써주면 돼. 자, 어떤 다음식에 x제곱 플러스 x-6을 빼고 그 다음에 x-5를 더했더니 뭐가 되었다?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8이 되었다. 자, 그럼 이걸 풀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그럼 네가 a를 구할 때 원래 있던 식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8에 자, 얘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 이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뀌어주면 그대로 가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그대로 가면 되고 얘가 넘어가면 얘는 가로가 없는 상태에서 넘어가니까 9를 반대로 해주면 이것만 계산해주면 A값 나오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 x제곱 보니까 이 두 개밖에 없어. 그럼 뭐야? 마이너스 x제곱. 자, x는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사라지고 7x. 상수항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네. 자, 그러면 2 더하기 5는 7. 이렇게 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뭐 요거는 간단하게 됐고 그 다음에 404번 요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너 여기 혹시 부호만 틀리지 않았어? 부호만 틀렸으면 이건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 자, 이거 하트로 하는 거 기억나 안 나? 기억나지? 하트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러면 처음에 숫자 나눠주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y만 없어지니까 x 남아있겠지? 이렇게. 자, 얘도 숫자끼리 하면 플러스 5. 그 다음에 y 두 개 있는데 얘는 한 개 있으니까 약분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왼쪽 거는 끝났지. 자, 오른쪽 거 한다. 오른쪽 거 할 때는 요거부터 먼저 하는 거야. 요거부터 하면 얘는 얼마야? 6x. 그 다음에 요거 할 때는 마이너스 4y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을 땐 가로가 있는 거야.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얘를 해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5y 마이너스 6x 플러스 4y를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9y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구하라는 게 뭐였어? 여기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9, B는 9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A 마이너스 B를 해주네. 그럼 마이너스 9 빼기 9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05번. 자, 400, 아, 일단 쓰고 난 다음에 설명하자. 됐어? 자, 그럼 이제 설명할게. 자, 405번은 뭐냐면, 어떤 식을, 마이너스 3분의 1x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해서 어떻게 했냐면 곱했대. 곱하였더니 뭐가 되었다? x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3제곱, 플러스 4x제곱이 되었다.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a는 x4제곱, 마이너스 6x3제곱, 4x제곱을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나눠. 자, 나눴어. 그럼 이거 계산할 때 내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역수로 바꿔야지. 자, 여기서 역수로 바꾸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곱하기. 뭘로 바뀌어야 돼? 이거 3분 x지? 그럼 바꾸면 뭐가 돼? x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따로따로 다 계산을 해주는 거야. 먼저 얘하고 얘를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그럼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x 하나만 사라지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3 x 3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한번 해보는 거야. 얘하고 얘를 약분하면 뭐야, x랑 약분되니까 얘는 제곱이 남고 숫자는 6, 3, 18에서 플러스 18x제곱이 되는 거지. 똑같은 방법으로 얘도 또 해주면 얘는 x가 하나만 남으니까 하나 남고 그 다음 숫자는 마이너스 3 플러스 4를 곱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A를 구했단 말이야. 이게 A야. 이 바르게 계산하라고 그랬다는 건 뭐 하라는 얘기냐?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처음에 어떻게 했었다고? 나눠야 할 것을 잘못해서 곱했으니까 내가 이제 뭐 해주면 돼? 다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 나누기를 내가 뭘로 써주면 되는 거야? 곱하기 역수. 그럼 여기다 이제 바로 바꿀까 우리가? 마이너스 x분의 3.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거지, 한 번. 자,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 x가 하나 줄어드는 거야, x가 줄어들어. 그럼 얘는 3, 3은 9.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줄겠고 18 곱하기 3이니까 54x. 그 다음 여기 줄어들면서 12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36. 이건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구하는 거야? 그냥 바르게 계산한 식값만 구하면 되는 거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구해주면 됩니다. 됐지? 됐어요? 형님, 그 라이센스 안 푼 거 있으면 이거부터 먼저 쭉 봐. 여기서부터.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고치고 먼저? 알았어. 고치고 먼저 하세요.
없을 수가 없는데 질문 없어? 라이트쌤에서? 라이트쌤 거기서 다 보셨어? 그거 해줘요? 응. 아까 몇 번이었는가? 21페이지에서 382번. 자, 부피고 하는 거니까 엄청 단순해. 알았어? 자, 여기 잠깐 보면 네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밑변이니까 이 가로의 길이 하나 구해줘. 알았어? 그럼 가로의 길이는 여기에서 몇을 빼줘야 될 것 같아? 네가 몇 번 들어갔어? 두 번 들어갔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4를 빼주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이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될까 그러면? 2x 마이너스 3이라는 것까지는 이해가지? 여기까지 이해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도 이 전체 길이에서 여기가 2고 여기가 2니까 몇을 빼줘야 될까? 4를 빼줘야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4를 빼주니까 여기도 x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야 지금? 높이는 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식을 넣으면 그냥 어떻게 적어도 되냐면 2x-3 곱하기 x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직립면체 모양의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이게 다야 그러면. 자, 그럼 이걸 좀 간단히 쓰면 선생님이 이걸 몇 x라고 쓸 수 있어? 2x라고 쓸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2x-3에 그냥 여기다 곱하기 2x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4x 제곱 마이너스 6x.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거 질문이야? 몇 번인지 번호 좀 얘기해줘.
377? 자, 여기서는 해줄 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가로 없애주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가로를 없애주면 얘만 없애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주면 됩니다. 얘는 4b 제곱이 되니까 이거를 나누기는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이렇게 써서 이렇게 틀려서 어디서? 아, 이것 때문에 안 보인다고? 아, 전화 왔다고? 그냥 무시해도 돼. 알았어? 자, 수업 시간에 오는 전화는 어차피 안 받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트 모양으로 하나씩 해결해 주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은 자, 이걸 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4는 없어지고 A는 남고 B는 사라지고요. 두 번째 자, 숫자 4, 10이니까 3 남고 A는 그대로 있고 B 없어지고. 그다음 세 번째는 숫자 약분하면 2, b 없어지고. 그럼 여기서 끝났고 앞줄 끝났고 뒷줄만 해결해 주면 끝나는 거죠. 뒷줄은 서로 곱해 주니까 마이너스 6a 제곱. 그다음 뒤에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5a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 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느냐? a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지금 보고 있니? 자, 마이너스 5a 제곱 플러스 12a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된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사람 질문. 자, 그래서 여기서 a 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의 곱을 구하라고 했네. a 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의 곱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 곱하기 2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주면 되는 거야.
질문 없어요? 간단해. 자, 그냥 여기에서 A가 이 값인데, A가 이 값인데, 이 전체 식을 A 없이 B로 다 나타내라는 뜻이야. 알았어? 그러면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A 자리에 이 식을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하라는 얘기야? 대입해주라는 뜻이야. 자, 선생님 봐봐, 하는 거. 자, 무슨 표현법인지 알아야 되니까 요 식을 A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앞에 뭐가 붙어있으면 가로를 원래는 쳐줘야 되거든?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넣어줘도 상관없어. 알았어? 자, 그러면 여기다가 A 대신에 마이너스 3B 플러스 7을 A 자리에 그대로 넣어준 거야. 그리고 뒤에 그대로 적어주면 돼. 자, 마이너스 3, 어? 근데 여기 또 A가 있네. 그치? 그러면 이럴 때는 A만 있는 게 아니라 곱해져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B 플러스 7을 가로 쳐주고 그대로 적어주는 거야. 이해가? 자, A 자리에 얘도 넣고요. 요 A 자리도 그대로 넣은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B 적어주고 플러스 1에서 이걸 풀어주는 거지. 이해가요? 응? 자, 그럼 이제 다시 가로를 풀어줘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이너스 3b 플러스 7인데 원래 이거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헷갈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 요 b만 요 앞에다 옮겨서 쓸게. 그래도 상관은 없어. 똑같은 거야. 그럼 얘하고 이 곱하면 뭐가 돼야 되느냐. 9b 제곱이 돼야 되겠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곱하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1b가 되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마무리로 플러스 1만 딱 있었으니까 동량끼리 계산을 해줘야지. 동량은 얘는 없으니까 얘는 얼마야? 9b 제곱이고 얘하고 얘가 동량이지?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24b가 되는 거고 7하고 1을 더하니까 얼마야? 8.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이런 거 할 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 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다음에? 간단히 한 다음에 대입하는 거라고 그랬어. 맞아? 그치? 자, 그럼 간단히 먼저 한다. 간단히 하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4A-12B-A가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그럼 계산해 보니까 3A-12B 간단히 끝났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A 자리에 얘를 넣어주고 B 자리에 얘를 넣어서 다시 써주는 거야. 자, 그러면 A를 뭐라고 적어주느냐. 3분의 2X-Y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에 b가 뭐였냐?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y를 써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를 써줬으면 네가 해야 될 일은 약분만 해주면 되겠지? 없어지니까 2x 마이너스 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약분했더니 얼마야? 4가 되니까 4를 높여줘야 돼. 근데 여기 마이너스 4까지 같이 계산해버리자. 9 실수안하게. 그러면 4, 2는 4인데 마이너스 두 번 곱했으니까 4x. 마이너스 4와 플러스 2y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8y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다 됐으니까 마무리해주면 6x 마이너스 9y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뭘 구해주는 거야? 마무리로? 그냥 그러면 이제 요렇게 나타내는 것까지네. 그럼 답이 여기까지 쓰면 답이 되는 거지. 됐죠? 이렇게 주면 돼. 자, 그러면 392번, 393번 유형 이해 가지? 394번 더 잘해야 돼. 할 수 있겠어? 그거 다 해봐, 싹. 야, 선생님이 그거 한 번 더 가르쳐 줄게. 지금 여기만 있고 여기는 지금 안 돼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395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 x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은 0이라고 돼 있고, 이거를 y식으로 나타내려고 그러면 잘 봐. 거기다가 y식으로 나타내면 밑줄 쳐. 그러면 무조건 얘를 x 눈으로 만들어야 돼. 이거 중요해. 요 말만 잘 기억해놓으면 돼. 내가 이 식을 전부 다 y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식을 x 눈으로 표현한 다음에 여기 x에다 대입해주면 y는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럼 이걸 x 눈으로 표현하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x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이합시키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넘기면 얘는 뭔가 돼야 돼? 4y. 얘 넘어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리고 요 x 자리에 얘를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대입하면 되는 거지. 이해가요? 자, 그러면 저쓰 대입합니다. 그러면 6 앞에다가 x가 얼마였어? 4y-1을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그 다음 나머지 그대로 적어줘. 마이너스 2y 플러스 5라고.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해주면 뭐가 되느냐? 자, 24y-6 마이너스 2y 플러스 5가 되니까 계산해주면 얼마야? 24에서 1 빼주니까 22y.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요거 무슨 표현법인지 이해가? 할 수 있겠어? 해봐야 돼. 자, 여기도 문제를 보면 x식으로 나타내라고 그랬지. 그럼 네가 이걸 뭘로 나타내야 돼? y 눈으로. 근데 여기서 또 비례식 일단 어떻게 적어야 돼? 비례식.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x 대 y는 얼마라고? 4 대 3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네가 뭐라고 해야 돼? 3x는 4y라고 쓴 다음에. 자, 지금 이거 뭘로 나타내라고 그랬어? x로 나타내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뭘로 나타내야 돼? y 눈으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눠줘야 돼, 이거? 4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치? 4로 나눠주면 여기 4로 나눠주니까 4분의 3x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어디다? 3x,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8y.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y 자리 이거 그대로 적어. 어떻게 적어놓으라고? 3x 쓴 다음에 마이너스 8 쓰고, 그 다음 여기다 뭘 곱해? 4분의 3x를 적어주면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로 나타내라 그러면 그 반대 숫자로 는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하면 3x 약분하니까 2가 돼서 2, 3은 얼마야? 6x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빼주면 그냥 끝나는 거지? 이렇게. 자, 하나 남은 것도 잘 해봐. 앞에 부분 정확히 되면 뒤에 게 조금 더 잘 돼.
다른 요건이라고요. 잠깐만, 389번하고 400. 400번이요. 6번? 네. 402개? 그리고 415번이요. 415번, 3개? 네. 오른쪽에다 일단 해줄게. 자, 389번이 어딨냐면 52페이지. 그래? 이거 어렵지 않은데? 복잡해 보일 뿐인데? 자, 일단 적어놓고 시작을 하자. 자, 네가 푼 풀이랑 다를 수 있어. 네가 푼 풀이를 일단 해주고 싶은데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일단 간단한 식으로 할 거야. 자, 여기 잠깐 보자. 자, 처음 해야 될 게 뭐야? 가로 없애주는 거지. 그럼 얘밖에 없지? 그치? 그럼 얘만 해줄게. 그럼 뭐야? 4x6제곱 곱하기 3y제곱 나누기 4x4제곱 y제곱. 됐지? 이해가 안 가? 나누기니까. 아, 물론 여기서 같이 해도 되지만 조금 보기 편하게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적었어. 됐어? 응? 응. 자, 그래야 좀 편안하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뭐냐? 6x제곱 y제곱 3xy를 곱하기. 뭐라고 적어야 돼? 3y분의 2요. 그렇지. 3y분의 2. 어? 이거 실수하는 거 틀릴 데가 없는데? 어? 그럼 네가 틀릴 데가 거의 없는데.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어떻게 하냐면 숫자는 사라지니까, 숫자 사라지니까 없어졌어. x는 두 개가 남아. 아, 그 다음에 여기 3 하나 있네. 숫자가. 그 다음에 y는 아예 다 사라져. 여기까지 맞았어?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하고 얘를 약분할 거야. 어, 그러면 3하고 6이 약분돼서 얘는 2가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느냐? 4. 그 다음에 x는 나눠줄 게 없으니까 x제곱. y는 하나가 없어져서 y.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약분되는 게 3이 없어져서 그러면 얘는 2만 남으니까 2. 그 다음에 x는 그대로 있고 y는 사라지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라고 돼 있냐면 자, 주어진 식에서 이거를 지금 다 잠깐만. 선생님 숫자도 잘못 적은 거 아니야? 선생님 숫자도 잘못 적었는데? 여기 4가 없는데? 4가 없어. 그럼 얘는 얼마야? 1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또 숫자 잘못 적혀 있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12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y 마이너스 2x 이렇게 주면 되겠지? 자, 플러스 x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입하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1, y가 얼마? 3. 자, 그럼 대입한다. 1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원래 그냥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다 적어야 되니까 적은 거야 지금. 마이너스 4의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y. 됐지?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뭐야? 12 곱하기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그럼 얘 약분하니까 3. 그 다음 얘는 4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약분하니까 1 빼기 1. 그 다음 얘는 2 곱하기
아, 약분하니까 마이너스를 대야 되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별거 없었다. 쪼 몇 번? 406번, 415번. 406번과 36번 있어. 자, 그냥 녹아내네. 자, A를 뭐라고 돼 있냐면 AB로 나누었더니 AB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2AB 플러스 3이 되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A 플러스 4A제곱 B3제곱 이것을 나누기 네모 했더니 3AB제곱이 되었다. 완전 그냥 노가다네. 자, 천천히 한번 해보자. 자, 얘 이항시키자. 그럼 A라는 건 2AB 플러스 3에 이걸 나눴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반대로 곱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걸 해주면 그럼 어떻게 될까? 분배법칙 해주는 거야. 그럼 얘는 2A제곱 B3제곱 맞죠? 자, 그 다음 얘를 곱해주면 얼마야? 3AB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거기에 이제 A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 거야. 집어넣어서 풀면 자, 2A제곱 B3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AB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이게 A였으니까 4A제곱 B3제곱을 뭐 해주느냐 나누기 네모 했더니 3AB제곱이 된 거야. 여기까지 맞았는지 확인해봐. 네가 원래 한 거라 맞아요? 그거랑 지금 맞나 확인해봐. 지금 여기서 A가 2A제곱, B3제곱, 그 다음에 3AB제곱, 그 다음 이거 그냥 다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산되는 게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이거 두 개 계산해주면 얼마야? 6A제곱. 6A제곱, B3제곱, 그 다음 뭐야? 3AB제곱을 이제 여기서 이제 잘해야 돼. 여기서 네모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네모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네모를 이항시켜도 되고 보통은 이 네모를 이렇게 하기도 해. 제일 간단한 걸 이항시키는 건데 중학교 2학년은 그렇게 안 하니까 보통 이렇게만 배우거든. 나누기를 뭐로 어떻게 쓰라고? 곱하기 역수 이렇게 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이항시키면 돼. 얘를 이항하면 곱했으니까 어떻게 주면 돼? 나누면 되겠지. 근데 그럼 식이 어떻게 돼? 복잡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를 넘기는 게 제일 편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가 있었다고 여기? 나누기 네모가 있었으니까 이 네모를 오른쪽에 넘기면 봐봐. 6A제곱, B3제곱 그대로 써줄 거야. 3AB제곱. 그 다음에 얘는 얘의 곱하기 네모로 이렇게 넘어오는 게 되는 거야. 이해가 안 가? 이해가지? 그 다음에 얘만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되잖아. 그치? 그럼 내가 이걸로 어떻게 주면 돼?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나누기를 써주면 돼. 여기다 어떻게? 네모는 뭐가 되느냐? 나누기 3AB제곱 이렇게. 역수를 해도 되는데 역수는 이제 줄을 좀 여러 번 써야 되니까 선생님이 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무리만 한다. 얘하고 얘 나누는 거야. 숫자 나누면 당연히 2. 그 다음에 A를 하나 빼주니까 A, B도 하나 남으니까 하나. 그 다음 얘는 자세히 보니까 어때? 뭐야? 똑같네? 그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몇 번 풀었지 우리가? 406번 해서 이 406번의 답은 이렇게 해주면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415번은 여기 없네. 자, 뒤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걸 네가 못 풀 정도가 아닌데? 정우야. 이거 지금 너 몇 번 풀었는데 답이 안 났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걸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부피가 같다고 얘기 안 나와 있나? 직류면적 모양을 그릇에 옮겼더니 직류면적 그릇에 물이 넘치지 않고 가득 찼다. 그럼 부피가 같다는 얘기죠, 그렇지? 자, 부피가 같은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식을 한번 세워보자. 자, 이거 봐봐. 왼쪽에 부피 어떻게 나와? A 곱하기 4A 곱하기 2B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곧 4A 제곱 곱하기 2B 플러스 1이니까 그럼 얘는 8A 제곱 B 됐어? 자,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 뭐야? 4A 제곱 끝났어?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어떻게 줘야 돼? 2분의 1을 안 했지? 자,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아, 여기 약분해서 할 걸 잘못했구나. 자, 그럼 얘는 뭐야? 4A 제곱 B 플러스 2A 제곱. 그 다음에 이거 파란색으로 해서 그럼 얘는 뭐야? 2A 곱하기 4A 곱하기 라지 A. 일단 대문자로 적었어. 내가 이걸 보는 게 목표니까. 그럼 얘는 얼마야? 8A 제곱 라지 A.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찍을 때 이제 마무리해서 적어주면 뭐야? 8A 제곱 라지 A는 4A 제곱 B 플러스 2A 제곱이지. 내가 양변을 뭘로 나눠주는 거야? 8A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8A 제곱분의 4A 제곱 B 플러스 2A 제곱이니까 뭐 이렇게 나누기하나 하트로 나누기하나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나누면 얼마야? 2분의 1에 A는 없어지고 B만 남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A 제곱 사라지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4분의 1. 별로 큰 거 없는데? 계산 실수가 겹쳤나? 2분의 1을 안 했던 거야? 네. 자, 됐어. 그럼 이제 해결이 됐고, 그 다음 또 질문. 네? 네? Y의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면 일단 X는으로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X는으로 할 때 그 식을 모르겠어. X는 식이 어딨어 지금? X는 식으로 하려면 네가 일단 뭐라고 해야 돼? 4X는 넘어가서 4Y 마이너스 6 그런 식이 안 보여 지금. X는이 아니라 4X는으로 시작해야 돼. 그 친구 다시 뭔가 지금 이상해? 조금 이상해요?
거기다가 5단 주고서. 너 틀린 문제 중에서 하는 거지? 응. 어. 5단부터 주지. 응. 3단부터 응? 윤희 5단부터 주지. 있어. 저번에 그때 했었잖아. 이전 거는 그냥 해줄 테니까. 응. 어? 응. 새롭게 하라. 응. 집이 있다. 응. 응. 지금 앞서 모든 거 질문 먼저 하죠. 응. 너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너 수면비 있지? 네. 수면비를 먼저 깔끔하게 끝내. 네. 너 저 숙제 순서 알려줄게. 네. 너 일단은 무조건 수면비를 어떻게 하라고? 네. 먼저 이걸 깔끔하게 해. 알았어? 그 다음에 여기 다른 애? 선생님 분명히 이거 지금 안 된 부분 어디 이것도 좀 다 해. 근데 이런 건 어려울 텐데. 그 다음에 수면비를 다 하고 나서, 알았어?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이제 얘를 하고, 얘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얘를 하는 건데, 너는 지금 이거 다 못할 거야. 알았어? 지금 이게, 근데 이렇게 꼼꼼하게 붙여? 시간 좀 오래 걸릴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해봐. 알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다 하는 게 더 중요해. 알았지? 순서가 그렇게 된다. 둘 다 이거 다 측정해놔.
자, 이거 설명할게. 누나, 네 거 설명하는 거야? 어, 이거? 자, 지금 이 부피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무조건 이거야.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요 높이 요 세 가지를 곱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하느냐, 어, 여기 전체 이 끝에서 끝까지가 2x 플러스 1인데 여기가 2고 여기도 2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4를 빼주면 돼. 2x 플러스 1에서 4를 빼주니까 요 길이는 2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4를 빼주면 돼. 여기도 2, 여기도 2. 그러면 x 플러스 4에서 4를 빼니까 얘는 곧 x. 그래서 여기는 x. 그 다음 여기 높이는 2 해서 이 세 가지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세 가지를 곱하면 어떻게 쓰느냐? 2 곱하기 x 곱하기 2x 마이너스 3.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마무리해주면 얘는 뭐냐? 2x에 2x 마이너스 3이므로 4x 제곱 마이너스 6x. 요게 답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왜 은근히 이 단어를 써 그러지? 계산수가 좀 원래 있는 모양이구나. 아, 이해력하고 계산실수도 되겠네.
여행간 사람 없지? 어? 여행간 사람 없지? 네, 없지. 1월 3일 이후로 가야 돼요. 너 어디 가? 방학 때 가는데 언제 오는지 몰라서 지금 잘. 1월 3일 괜찮은 거 아니지? 방학 아직 안 했잖아. 방학 때 뭐라고 해야 돼? 방학?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 태아리 마우스가 어디 가? 관심있어. 언제쯤? 어디야? 어머니도 유진이 마우스가 어디 가? 언제쯤이야? 아직 몰라? 얘도 다 여기 한 번씩 갔다 오네? 케이크 조작을 해줘야 되는데 얼른 하자. 자, 9분 정도 남았는데 빨리 할 거 하고 저 안 되는 거 많으니까 얼른 하세요. 세연이 너 답지 받았어 안 받았어? 어 안 받았어? 정훈이 받았지? 어떤 답이? 나쌤 그거요? 나쌤 네 있어요. 잊어버릴 것 같으면 찍어 잊어버리자. 과한 다음에 7점까지 해와야 된다? 알았어? 라지 A라고 쓰고 그냥 계산해 보면 돼. 알았어? 잠깐만, 전 칠판에다 해줄 테니까. 이 네모를 선생님이 뭐라고 쓴다고 그냥? 라지 A나 라지 B 이렇게 쓰면 돼. 여기 잠깐 봐봐. 설명하는 방법. 자, 일단은 요거를 바로 구할 수 없으니까 얘부터 먼저 넘기는 거겠지? 그러면 x3제곱 y제곱 마이너스 a라는 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에 얘를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x 3제곱 y 제곱. 얘하고 얘 곱하면 마이너스 x 제곱 y 제곱. 그다음 플러스 x y 3제곱 이렇게. 뭐 어려운 거 없잖아, 그렇지? 이거 안 적어도 될 테니까 한 번 더 적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항시킬 게 뭐야? 얘만 이항시키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이항시키면 x 3제곱 y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y 제곱 플러스 x y 3제곱에 마이너스 x 3제곱 y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없어지는 걸 보일 거야? 보여 안 보여? 없어지겠지? 동량이니까 딱 없어지고. 자, 따라서 A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마이너스 A잖아.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니까 내가 음수를 다 곱해주는 거야, 마이너스를. 그럼 얘는 부호만 바꿔서 쓰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X, Y3제곱 해주면 A가 끝난 거지. 쓰는 데 집중하지 말고 지금 어떻게 가는지 이해가 가냐고. 아, 요거는 설명해줘야 돼. 이건 모를 거 아니야, 그치?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큰 사각형에서 사각형 몇 개를 빼주면 돼? 세 개를 빼주면 끝나는 거야. 사각형의 넓이 얼마인지 봐봐.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얼마인지 봐봐. 12 A, B가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지? 거기서 선생님이 지금 1번, 2번, 3번 넓이를 빼줄 거야. 맞아? 그럼 여기서 1번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자, 하기 전에 여기 또 뭐 적어놔야 돼. 4A가 밑변의 길이고 높이가 뭐가 돼야 돼? 3B-3이야. 이렇게 적어놔야 돼. 자, 그럼 요 길이도 먼저 적어놔야지. 4A에서 2를 빼니까 얼마야? 4A-2가 되는 거지. 이해가?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이제 1번부터 구해본다. 그럼 1번은 뭐가 되느냐? 4A 곱하기 3B-3에 2분의 1을 해줘야지, 삼각형이니까. 여기까지 이해갔지? 자, 그 다음에 2번 삼각형 구한다. 알았어? 자, 2번 삼각형은 이건 숫자밖에 없네.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끝났어. 그치? 그 다음에 3번 넓이 구한다. 3번 넓이는 가로가 얼마냐면, 자, 4a-2의 높이가 얼마냐? 3b. 그 다음에 2분의 1 해서 이걸 계산해 주면 돼. 생각보다 기네? 그치? 짧진 않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정리할 테니까 보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12ab에, 자, 여기 약분 한번 해볼게. 얘 약분하면 여기가 2가 돼. 그래서 결론은 뭐냐? 2a랑 얘를 곱한 걸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6ab 마이너스 6a 이렇게. 이해 안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계속 할게요. 그러면 3 이렇게. 아, 요거는 조금 너무 기니까 요 2분의 1하고 얘를 먼저 할게요. 그게 조금 간단해 보이니까,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2로 약분하니까 2a 마이너스 1하고 이제 3b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얘를 곱해주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6ab. 그치? 그 다음 뒤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3b. 이렇게. 됐어? 이제 이거 정리를 해줄게. 그럼 여전히, 자, 우리가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동류량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얘는 얼마야? 12ab. 또 동류량 있어? 없어? 이제 없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3b 플러스 3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 얘는 12ab에서 12ab를 빼고 부호만 싹 다 반대로 적어주는 거지. 6a 그럼 플러스 3b 마이너스 3 해주면 얘만 딱 없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6a 3b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요거 할 정도만 알면 학교 시험 웬만한 걸 다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꼭 기억해. 꼭 네 스스로 풀어야 된다. 너도 틀렸어? 이게 오늘 자, 오늘은 여기쯤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